근데 저희 진짜 선생님 만난 게 신의 한 수. 아 진짜 거짓말은 아니고 저희가 진짜 제가 아빠한테 그랬어. 안 짖는다. 내가 아 나 진짜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 아까 울 뻔했어. 왜 개 보고 안 짖어. 개 보고 안 짖어요? 네. 난리가 나요. 그러면 이제 내리잖아요. 그럼 강아지가 가잖아요. 난리가 나요. 알아요. 애견 카페라는 걸 알고 차 안에서부터 막 짖고 그래서 못 내려요. 저희가 못 내렸고 조금 애를 못 짖게 한 다음에 내리는데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. 들어갈 때부터 존재감을 과시해요. 여기도 짖고 난리. 그거 많죠 엄마? 많아야 돼. 안 돼, 에이, 쉿. 어, 바보. 내가 흐름을, 걔를 항상 끌어오는 게 있어. 쟤를 가져나? 가져나? 에이, 일로 와. 오, 바보. 더 즐겁게. 옳지, 바보. 너. 오, 바보. 옳지. 그래서 얘가 편안해지고 나서 걔를 보여줘야 돼. 가자, 그럼. 여기 밖에서 한 바퀴 돌고 왔어. 사랑아. 옳지. 놀리면 안 돼. 옳지. 너, 너. 옳지. 다른 게 어디 것도 신경 안 쓰지? 계속 들어. 가자, 가자, 걸어. 아, 굿보이. 굿보이. 옳지. 아, 굿보이. 오, 굿보이. 이뻐요. 여기 냄새 엄청 좋네. 치즈 샀어요. 어, 씨. 내가 먹고 싶어, 이거. 나 신경 썼잖아요. 옳지, 굿보이. 더 걸어. 에이, 굿보이. 내가 에너지를 걔한테 줘야 돼. 그래야 얘를 신경 안 쓰는데. 이게 자꾸 노도 사용하지만 네. 노보다는 이렇게 흐름을 나한테 방향을 전환하는 거 있죠. 끌어오고 내가 심리적으로 에너지를 헤이 걸어 오 굿보이 방설한 겁니다. 저것보다 내가 에너지가 크면 날 보게 돼 있어. 오 더러 이뻐요. 옳지 옳지. 이제 걔가 냄새를 맡았죠. 너 옳지 가자. 아 굿보이 신경 안 쓰네. 그렇죠?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. 사랑은 내려와. 항상 저런 개가 있으면은 저 개가 이렇게 반응하고 거기에 얘가 반응하는 거예요.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흐름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그리고 오 굿보이 나의 심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먼저 신경 써. 봤잖아. 봤어? 오 굿보이 이렇게 정신을 끊어와 버려야 돼. 착착착 아이컨택도 이제 하는 거는 제가 너 끊고 룩 하고 이걸 가르쳐 드렸지만 이걸로만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밝게 밝게 그럼 가자. 아 굿보 너 굿보이 굿보이 나의 심리적 에너지를 사용하셔야 돼. 굿보이 이렇게 안정 되고 나서 너 걔랑 있어도 이제 신경 안 쓰겠네. 흐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걸 신경 안 쓴다. 가능하겠죠? 아 굿보이 헤헤 굿보이. 딴 데 같으면은 가겠다고 짓고 난리죠. 뛰고. 근데 밝게 밝게 해서. 네. 지금도 저 봐봐. 보고 있어. 이것도 이제 흐름을 엄마가 보시는 거지. 걔 방향, 걔가 흥분하나 안 하나 보려. 오, 굿보이! 굿보이! 그렇죠. 엄마 에너지가 더 크면 돼. 옳지, 굿보이! 옳지! 옳지, 털을! 옳지, 잘하네. 털을 앉아. 옳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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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엄마가 줄을 잡고 좀 갔다가 의식이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엄마가 밝게 동선을 딱 바꿔가지고 끌어와 보세요. 이쪽으로 오시는 거야. 봤잖아. 걔를 보고 지금 하는 건지. 그렇지. 그렇지. 옳지, 굿보이. 그렇지. 옳지, 옳지, 그래서 옳지. 얘 보고 옳지. 룩 끌어오고. 그렇죠. 옳지, 굿보이. 굿보이. 얘가 오면 헤이 와가지고 옳지, 굿보이. 가자. 옳지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! 옳지, 굿보이! 옳지! 얘 몇 개월이에요? 2년 됐어요. 2년? 네, 1년 8개월. 왜 이렇게 작아? 3kg! 3kg? 내가 맨날 큰 개만 만져서 그런 거야. 왜 이렇게 주지? 소리야, 가자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좋다.
코스에 있어. 아니 또 저번에 한의원 가서 못 봤어요? 아 보긴 했지만 계단할 것까지 모르지. 아니 계단할 것까지 모르지.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아~ 사드리려고 제가 아, 한 거예요. 아니 안 되는데. 아니 안 되는데. 아니야 안 되는데. 이런 상태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가면 교육이 되는 거고 여기 왔을 때 짖고 흥분하고 불안하고 엄마가 안 돼 안 돼 하고 상황이 다 좋지 않아 그러면 안 좋은 기억이 학습되는 거죠. 네, 지금 상태 좋지 않아. 그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 들어올 때부터 제가 계속 안 돼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들어오니까 얘도 뭐가 안 돼야 나는 좋은데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저는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 제가 아까 들어올 때도 딱 끊긴 끊었지만 그 다음에 동선을 돌리거나 아니면 되게 밝게 해가지고
얘를 시선을 저쪽으로 끊지 않게 흘러가지 않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계속 분위기를 마음을 편안하게 즐겁게 해주고 세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포탈을 억누르고 또 얘 여기 잘 냄새 한번 맡았잖아요. 네. 근데 엄마 옆에 자발적으로 와서 엎드렸잖아요. 그러면 좋은 거야. 이제 끝났어 이제. 그러면 이제 이보다 편안하게 먹이나 하나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습관 패턴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패턴을 만들 때 걔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걸 빨리 끌어오는 게 핵심이에요. 행동을 제가 아이컨택 이렇게 엄마한테 사용하시라고 했지만 그것도 다 본질은 걔가 평온하게 만드는 수단인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쇼핑 브레이드 영상 보면 이어서 250m 한 손으로 계속 말아가지고 네.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. 제가요? 원래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. 왼손으로 잡아서? 이렇게 아주 가볍게 가시잖아요. 오른쪽 도로입니다. 세게 컨트롤도 안 하고 흐름을 동선을 끌어와야 돼. 근데 토르가 그래요. 아니 진짜 제가 저랑 산책할 때 제가 여기만 잡고 가도 제 옆에서 잘 따라와요. 잘 따라와요. 네. 이제 걔가 그걸 알게 된 거지. 이쪽으로 가면은 자기도 편안하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그 흐름이 생기는 거죠. 사람이 있을 땐 제가 이렇게 딱 두 개 이렇게 잡고 사람이 없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잡는데 안 끌다는 거죠. 예전에는 정말 끌어가지고 제가 이게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여기 나갔다 그랬잖아요. 지금 나쁘긴 하거든요. 이렇게 팔꿈치가 나갔는데 얘 때문에 그리고 힘이 세니까 근데 잡아서 이렇게만 가도 정말 그 영상을 찍어볼까? 그 생각도 해줘서 보내드려볼까? 보내주죠. 내가 보기에 진짠가 이렇게 해도 쌤 따라와요. 제가 되게 가볍게 가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기다립니다.